이제 VMC랑 전쟁을 한번 치르고 요즘 최근에 인디고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JKY가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는 네. 것도 있고 저는 그 밸런스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편하게 방금 제키가 마파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국힙3단소 시즌2 4화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팔로알토 덕화이십니다. 네. 아 저번 키드밀리 편 아주 흡족스러워요. 네. 정말 나와야 될 사람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번 편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편은 또 여러 가지 논란에도 함께 했었고 네, 또 거의 또 싸움에 능하신 분이죠. 어쨌든 네. 또 저랑도 뭐 같이 작업을 했어서 관계가 있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시즌1 때 좀 꼭 초대를 하고 싶은 아티스트였는데 네, 그때 그럼요. 또 고민이 없다고 그래서 섭외를 못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억지로 불렀는데 고민이 일단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최대한 한번 이끌어봐서 저스티스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인디고와 도플갱음을 대표하는 저스티스 씨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스티스의 행보를 조금 되짚어보자면은 1집 앨범을 내고 네. 저 어쨌든 그 앨범이 되게 또 국힙 씬 안에서 되게 회자가 많이 되는 앨범이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저랑 앨범을 냈었고 그 다음에 이제 VMC랑 전쟁을 한번 치르고 그 이후에 사실 은퇴를 좀 암시하는 그런 행보들이 몇 개 있었죠. 특히나 이제 본인의 콘서트 이름이 Retired였고 그래서 이제 그 콘서트에서도 이제 그 팬들과 함께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행보를 가까이 팔로우업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스티스 뭐 은퇴한다고 그러고 왜 안 하냐 뭐 약간 이런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요즘은 뭐 모모라는 싱글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제 어떤 행보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이 약간 예측 못할 약간 이런 행보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도플갱음 사이퍼도 그랬고 뭐 최근에 브로큰 GPS에서도 되게 긴 그 이제 프리스타일 사이퍼를 보여줬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이 과정들이 뭐 제3자가 보기에 좀 순탄치만은 않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내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느끼는 뭐 고민이나 번뇌 이런 거 없나요? 뭐 고민이 당연히 있다면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하면 되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 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뭐 이렇네 더 해야지 뭐 사실 이런 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밀리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온 것에는 공감이 되지만 제가 현재 그렇지는 않아서 콰 형 여기 뭐 국힙 상담소 보고 형 뭐 어디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생각하는 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형이 약간 좀 능동적 허무주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바뀌지는 않고 근데 그냥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 그냥 약간 뭐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뭐 약간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데 조금 어쨌든 형이랑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것까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갈리는 지점은 저는 그래도 뭘 할 때 되게 좀 열정 있게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딱 끝나고는 나와서는 좀 그걸 이제 멀리서 보면서 뭐 아 그냥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고 뭐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은 네. 딱히 없다. 네, 그러니까 있다면은 네. 뭐 있는데 사실 방법들은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네. 답은 본인이 알고 있고 그죠. 실천하는 게 이슈다. 네, 그러니까 밀리 거 보면서도 제가 요즘 되게 그 감사한 태도를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 그렇다면은 뭐 지금 인디고 소속이니까 그쵸, 회사 그쵸. 안에서 뭐 고민이 있다. 회사 안에서 뭐 이런 거 없을까요? 아니면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뭐 키드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랑에 대해서도 고민을 털어놨으니까 음악 말고도 네. 뭐 우리 진짜 생활에 있을 수 있는 고민이 있죠. 생활.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빈지노 형님 거 보고 좀 공감이 된 게 그 너무 바쁘다는 거는 좀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재범 형도 어디서 말씀하신 건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타투 무슨 타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서.
타투를 할래도 진짜 이게 부지런해야 한다. 그게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타투를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진짜 이게 시간이 안 나니까 막 집도 계속 어지러져 있고 그런 그 빈지노 형 그거에 되게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음악이 되게 좋은 시기라서 제가 지금 음악 만드는 게 그래서 막 일어나면은 빨리 음악 만들려고 스튜디오 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방이 어질러져 있고 집이 네. 어질러져 있고 그것도 뭐 고민이라고 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그 아,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음악 만드는 게 되게 재미있는 시기고 네. 뭔가 되게 열정적인 시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범은 내고 싶지 않다 아, 만들고 싶지 않다 네. 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네.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뭐 모든 아티스트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저스티스라는 아티스트의 1집이 그러했고 그 전에 믹스테이프들이 전부 그러했고 약간 뭐 형이랑 만든 앨범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 부분을 충족시키고 싶어 했고 제가 프로듀싱한 일리니 형의 카스모스라는 앨범도 좀 그거를 담으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제가 작업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1부터 100을 생각을 먼저 하고 A to G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그걸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앨범 작업은 항상 그래왔어 가지고 사실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이었으니까 뭔가 만약에 플레이리스트 같은 느낌으로 나오는 앨범도 요즘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앨범을 제가 만들게 된다면은 뭐 방금 말씀드린 앨범을 만드는 건 싫다라는 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좀 1번부터 끝까지 이게 하나의 좀 유기성을 지닐 수 있는 생각하죠. 작품을 좀 제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제 곡 만드는 게 재밌다는 거는 사실 그런 바운더리를 설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한테는 좀 네, 거의 다 보내드리는데 네. 뭐 형이 들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되게 그냥 매번 엄청 다른 음악 장르? 그냥 만들고 있는 네, 그러다 그냥 이 곡 내볼까 하면은 싱글로 내야지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좀 자유로운 상태네 그러니까 창작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런 것 같아요 딱히, 그게 또 이제 그 레슨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슨이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그죠 학교 다닐 때 이후로는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삶의 규칙이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약간 출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매일매일 음악을 어떻게 보면 창작과 노동이 좀 믹스된 느낌으로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요즘은 거의 그러니까 가사랑 비트메이킹 자체를 그냥 동시에 하고 모모가 그랬거든요 그냥 아예 그냥 가사를 막 쓰면서 이거를 악기를 넣고 여기에 무슨 가사를 써고 막 이런 식으로 작업이 요즘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멀티태스킹의 스타일이군요. 요즘 네네네. 작업 네. 프로세스가. 일단은 근데 이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업을 꽤 하더라고요. 뭐 그래도 하루에 한 곡씩은 막 만들던데 저도 막 종종 이제 연락하다 보면 얘가 보내줘서 들어보는데 낼 만한 퀄리티가 나오는데 안 내더라고요. 만들어만 놓고 내진 않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팬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저스티스라는 아티스트도 뭐 저번 편에 키드밀리랑 또 다르게 작업물이 이렇게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되게 팬들이 저띠 뭐 왜 안 내냐 이런 거 여론들이 좀 그렇죠, 있다고 있죠. 느껴졌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내지 않는 이유는 뭐죠? 그게 그 모모 때도 그게 또 완성을 하려 그러니까 제 결벽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거를 제가 이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붙잡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은 되게 조바심도 많고 불안함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입지가 어떻게 보면은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서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느끼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막 딱히 막 방송 출연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이런 다양한 컨텐츠에도 뭐 되게 적극적으로 임한 사람은 아닌데도 어쨌든 음악을 내면은 꾸준히 팔로우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조바심 내가지고 음악을 막 빨리 내야지 보다는 좀 진짜로
뭔가 하고 이거 진짜 내고 싶다 지금 막 진짜 내고 싶다 하면은 막 그렇게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쌓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네. 어쨌든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어쨌든 저스티스가 이런 콘텐츠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죠. 팬들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해소될 만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뭐 불편한 건 거르셔도 되고요. 아, 네네네. 일단 첫 번째로는 어쨌든 인디고 뮤직의 한 명의 소속 아티스트 중 한 명이니까 네. 요즘 최근에 인디고가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JKY가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나간 네네네.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노엘의 사건도 있고 방금 제키가 마파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마음이 정리가 됐나 보네요. 네, 그 친구가.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는데 뭐 노엘 같은 경우는 되게 뭐 사회적인 이슈고 그 제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사실 뭐 어떤 과정에서 나갔는지 뭐 이런 거를 모르지만 네. 어쨌든 이런 것들 같은 회사 메이트로서 어쨌든 뭐 자주 보고 친하고 뭐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같은 회사 동료로서 네. 이런 지금 회사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밀리랑은 진짜 그래도 친한데 솔직히 다른 멤버들이랑 그렇게 뭐 어떤 친분이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친분이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막 매일 보고 막 연락했어. 뭐 오늘 뭐해 연락하고 막 술 먹자. 뭐 이런 관계들이 사실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저가 유난히 좀 회사 내에서도 좀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회의에 나가서 소식들을 많이 듣는 편이거든요. 약간 아웃사이더군요. 네, 그래서 뭐 회의에 가서 막 약간 자 이렇게 된 거 모두 알지 이러는데 어?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네, 저는 사실 뭐 제가 추구해온 그러니까 제가 회사에 던지고 싶던 비전 자체가 뭐 초반 회사 이제 들어갔을 때 인터뷰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그냥 개개인이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좀 네임들을 지니고 그래서 뭉치는 그림이 됐을 때도 좀 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더 큰? 네. 그런 거를 사실 저는 바래왔던 입장이어가지고 뭐 내, 저는 뭐 딱히 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나갈 때는 아마 싱글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회사 더블 싱글을 이제 두 곡을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17일인가? 나가거든요. 그 회의 때 제가 좀 즉흥적으로 아 그러면 이런 곡들 해보면 어떠냐 하고 제가 이제 노래를 틀고 만약에 이런 곡들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괜찮다면은 내가 프로듀싱을 해서 한번 내보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딱 준비하던 시기가 사실 제가 되게 딱 붕 뜨던 시기라 일이. 그래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 인디고 나온 곡은 이제 저스티스가 좀 주도해서 만든 작업한 곡이겠네요. 네, 굉장히 주도를 많이 한 편인 것 같고 사실 멤버들이 많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잘 따라줘가지고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처음 그 얘기를 꺼낼 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는 만약에 이거 하면은 여러분 모두 아티스트고 다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요것만큼은 내가 주도하는 거니까 내가 어떤 피드백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능동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좀 미리 깔아두고 과정에 있어서 막 16마디를 받았는데 제가 그냥 4마디 빼버리고 제 마음대로 조합해서 이렇게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에 벌써는 까인 적도 있나요? 야 너 가서 다시 써 이런 게 있나요? 전체를 까인 사람은 없고 네. 네, 제가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뭐 재녹음을 한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뭐 궁금한 거 없나요? 뭐 예를 들면 또 기본적으로 저스티스는 성향이 되게 좀 뜨거운 그래도 네. 좀 감정적인 네.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말 예를 들면 네. 오웬 같은 네. 오웬 같은 성향의 사람이랑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보일 수 있죠. 네. 근데 보면은 둘의 차이는 어쨌든 저스티스는 지금 그래도 침착해 보여요. 네네. 근데 오웬은 이 자리에서 침착하지는 못했죠. 맞아, 침착하지 않았죠. 네. 네. 그런 꼭 오웬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 오웬과 같이 뭔가 본인의 이 감정이나 어떤 막 화가 많은 사람한테 뭔가 그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근데 약간 저는 제가 그랬던 시기가 어쨌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동생들도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좀 서포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좀 그 친구들이 그런 걸 보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싶다가 저는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왜냐면 제 삶으로 봤을 때 제가 그거에 뭔가 이렇게 완전 옵세스 돼가지고 몰입해서 사람이 꽂혀가지고 그 열정적인 무언가를 내놨다는 게 되게 저는 지금에 와서 보면은 되게 솔직히 좀 뿌듯해요. 뭐 이거를 만약에 지금의 저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이불킥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좀 분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가 딱 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그냥 더 족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족같음을 진짜 좀 눈치 보지 않고 되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정제된다고 해야 되나? 좀 정수를 담는다 해야 되나? 그때 딱 젊을 때 한번 찍어볼 수 있는 그 씨발을 거기다가 좀. 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확 가라. 네, 어. 그냥 완전 가가지고 그 씨발을 넣으면 그게 나중에 저는 이불킥을 안 하게 됐 케이스라고 생각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팬으로서 사실 말씀드린 대로 그 멀리서 팬이고 싶다는 게 어쨌든 팬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하나의 어떤 개념이라 해야 되나? 개념 중 하나가 어쨌든 사람들이 이거를 하면은 어? 왜 그거를 해? 하고 좀 말리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도전적인, 모험적인 그런 게 저는 예술에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됐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들, 그런 캐릭터들은 되게 즐겁잖아요. 저희 같은 창작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많은 환기를 또 한번 불러 일으켜주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저를 그런 조언을 해줄 상대로서 여긴다면은 저는 한번 끝까지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형 역효본에서 나갔고 네, 나이에 비해서 좀 많이 꼰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의 꼰대적인 생각은 여기에 있지만 그런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뭔가 이렇게 조언을 구할 때 그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해봐 안 돼 이게 있는데 해봐 네가 되나 안 되지 새끼야 이게 있는데 그걸 꺼내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냥 그때 얘가 더 저는 어떻게 보면 부스팅해서 이거를 남기는 데 역할을 내가 도와주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오 그래 좋은데 뭐 이렇게 하고 와 그거 그렇게 하면 진짜 짱이겠다 뭐 관심 좀 있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속마음은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봐라 그게 되나 이게 있지만 최대한 좀 사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그런 뭔가 더 감정이 풍부한 아티스트들 막 그런 걸 어필하는 아티스트들이 그냥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음악으로 나왔을 때 되게 건강할 것 같, 건강해진다 약간 이런 얘기인 거죠. 정리를 네네. 해보자면 네. 그러니까 약간 저만 해도 쫀 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만 들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옛날 결과물들 안에 있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런 곡을 내고 화살을 많이 맞으면서 어느 정도 배리어를 무너뜨린 게 조금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들은 그거보다 좀 더 용기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이 말을 써도 될까라는 것보다는 그냥 쓰고 보는 좀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듣고 싶어요. 사실 그 ONC 스마일인가? 그것도 너무 개인적으로 기대 중이라서 너무 빨리 듣고 싶고 그렇다면은 어쨌든 그런 뭐 지금 ONE이 우리 도마에 올라오긴 했지만 네. 그 ONE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좀 공감하거나 좀 응원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스템을 바꾸고 싶은 건 모두 똑같은데 그냥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수용을 하느냐, 이용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뭐 이렇게 크게 세 개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수용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용까지는 아니어도 좀 수용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반대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그 각자의 방식으로 네 이렇게 호흡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ONC가 여기 나온 거 봤는데 너무 예전 거라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잘 안 나는. 그냥 꽂힌 게 이제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 했는데 뭐 그때와가 잘 진행되지 않는 뭔가 그런 인상이 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 있어서 저도 당연히 시스템 바꾸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만약에 여기에 이제 나이키를 신고 계시잖아요. 그럼 사실은 만약에 나이키라는 게 세계 이미 1등 브랜드고 그냥 신발 중에서 그냥 제일 유명한 거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거를 뮤지션의 입장에서 비유하면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그냥 자기는 그냥 수용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아니 너 정도 잘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무슨 좀 여기 스트릿 브랜드도 네가 입어주고 막 이렇게 서포트 해야지 뭐 이런 입장도 있는 거고 하면은, 저는 그 밸런스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좀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편하게. 아니, 원래 그 두 편 찍으니까 두 편 때 좀 텐션이 떨어지는 스타일이라.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메이크업 하고 있는 것도 그냥 제가 이 시스템에 지켜야 되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요. 미니멈. 그러니까 왜냐면 시대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걸 떠나서 싫어하는 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선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는. 그러면 그거를 잘 수용해야 또 세상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수용하지 않고 방 안에 있어버리면은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수용하는 정도의 차이?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뭔가 시스템을 바꾼다.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저도 OM편 때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좀 이 친구가 원하는 어떤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사실 좀 감을 못 잡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친구가 어쨌든 뭔가에 불만이 있고 이거 바꾸고 싶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단계 가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서, 그렇다면 여기서 좀 더 구체화 시켜보자면은 저스티스가 생각하는 뭐 이 음악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더 넓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지금 안에서 뭔가 이런 거는 이렇게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각자의 역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왜냐면 저가 어떻게 보면은 뭐 특별히 이런 컨텐츠나 뭐 어떤 뭐라 해야 돼 예능 같은 거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저라는 캐릭터가 존재하고 밥벌이를 하고 제 구실을 하면서 다양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서 그냥 건강한 시인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그 각자의 역할에 흔들리지 않고 충실하는 게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좀 구체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최근에 좀 염따 형이 개인적으로 많은 희망이 되는 것 같아요. 염따 형이나 머시베놈이나 먼치맨 같은 친구들이 진짜 힙합씬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인물들이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이유도 어떻게 보면 각자의 역할에 좀 충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떤 세상에 이렇게 막 흐름에 다 같이 뭉치는 것보다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거를 서로 좀 존중해주면서 같이 키워나가면 그게 시스템을 바꾸는 게 아닌가. 좋은 얘기예요. 네. 듣고 있다는 겁니다. 잘 듣고 있고. 되게 그 방금 그 톱니바퀴라는 표현 얼마 전에 랩하우스 오네어에서 했던 얘기였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또 나와버리네.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얘기죠, 진짜. 진짜 각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아까 얘기하신 뭐 이제 거론하신 아티스트들도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염따 형이 진짜 좋은 예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은 예신 것 같아요. 이 씬에서. 그러니까 진짜 존버의 아이콘. 그러니까 저만 해도 희망이 생겨요. 나도 존버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뭐 비록 약간 노출을 안 하는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이지만 뭐 이게 나중에 내가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에너지가 되고 제가 가는 길에 있어서 그냥 좀 그냥 확신을 갖고 계속 좀 가게 해주는 그런 존재더라고요. 어느샌가. 갑자기 생각된 건데 염따랑 저스티스랑 곡을 하면 어떤 노래가 나올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되게 뭔가 결이 다르니까. 그 최근에 사실은 요청을 하나 드렸는데 까여가지고 제가 그 스케줄이 2-3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3일 내에 사실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 형이 해외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근데 저는 워낙 좀 제 스스로를 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어떤
둘이 어떤 주제를 일단 다룰지도 궁금하고 어떤 비트일지도 궁금하고 궁금하네요. 네. 그럼 뭐 오늘은 네. 이쯤에서 네. 마무리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는 많이 나왔어. 맞아 맞아. 네. 얘기 많이 나왔고 사실 네. 고민이 없어서 저희가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진짜 네. 고민이 없는데 그 네. 고민이 없는데 팔로 형이 고민 없어요. 수다 떨러 나와 이래가지고 네. 아 그럼 뭐 나갈게요 떨러. 이렇게 해서 나온 네. 거라. 네, 저스티스 편을 또 국회 상담소에 한번 담아보고 싶었고, 네. 그래도 오늘 뭐 몇 가지 이야기들 팬 이거 보시는 분들이 되게 뭐 해소가 되는 이야기들도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저도 뭐 저스티스의 팬으로서 앨범 단위로 뭔가가 뭐 너무 멀지 않은 시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인디고 이번에 싱글도 나왔으니까 네. 또 어쨌든 인디고로서의 저스티스도 같이 계속 뭔가 교류가 있다는 게 이제 검증이 된 거고, 네. 그리고 뭐 도플갱음 크루도 있으니까, 네. 그 크루의 움직임도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벌려놓은 일들이 되게 많아서 계속 뭐가 나가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는 되게 계획을 되게 철저하게 짜고 막 날짜가 언제여야 되고 뭐 이게 언제 나갔어 뭐 이게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놓고 어? 이거 나갈 땐구나? 나왔구나? 오 그렇군 뭐 이런 바이브라 그래야 되나? 네. 근데 사실 네 나가는 거는 엄청 계속 진짜 계속 있을 거예요. 네. 앞으로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오늘 쿠키 상담소 시즌 2 4화 저스티스 편 이렇게 네, 저스티스가 저희를 상담해 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네 그러게요. 그냥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와, 뭐 재미없는 대로 매력이 있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짜만 잘해서 나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이거 역대급 심노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주실 거야? 잘 해주시겠지.